가세요, 가세요. 이응. 이은 씨, 이응. 아, 깜짝이야. 괜찮아요? 아, 네. 집에 가봐야겠어요. 아니, 밥 먹다 말고 어딜? 괜찮아요, 좀. 그러면. 돈 숨겨놨어? 아, 아니야, 아무것도. 다음 주에 동구 생일이니까 시간 비워놔. 우리끼리 간단하게 생일 파티라도 해야지. 그렇지, 동구. 케이크 할 거지? 케이크 할 거고. 어제도 그렇게 가버리고 오늘 아침에도 허둥지둥. 왜 날 피합니까?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따라와요. 같이 가볼 데가 있어요. 뭘요? 있어도 이런 후진 동네에 있을 게 뭐야? 아니 책도 팔고 술도 판다길래 서점도 하고 술집도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거였어? 여기 주인은 어딜 갔나? 내가 알기론 그 사람 당뇨가 있어서 특별히 식단에 신경을 쓴다고 해요. 뭐 일정이 길진 않지만은 그래도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전담 영양사가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주면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렇게 중요한 일을 어떻게 제가... 그냥 나한테 하던 대로 해주면 돼요. 이것도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밥 먹는 것처럼 비즈니스 맞잖아요. 혹시 회사에서 내가 한 말... 이걸로 퉁쳐주세요. 세 번 남은 거 이걸로 퉁쳐달라고요.